운명처럼 시작된 하루. 하지만 그녀와의 운명이 아닌 이들은 하나 둘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남게 된 네 사람. 아, 그랬어요? 하지만 영화 비포 선라이즈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. 왜 사람들은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? 과연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영원할까요? 슈퍼TV 영화처럼 산다 비포 선라이즈 편.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영화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? Yeah. 놀러 오라 yeah. XTVN